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카트를 운영하려는데, 이제 상품 코드를 집어넣으면서 그 상품 번호하고 이제 수량이 필요하죠. 그래서 인풋태그를 하게 만들어서, 이제 카트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그 쿠키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카트라는 이름으로 쿠키를 이렇게 만들어서 데이터를 만들어 저장을 해요. 이 경우에는 이제 카트라는 게 없으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저장, 바로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있으면, 그러면 이제 N 쓰신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를 하도록 하시죠. 왜냐면, 카트를 쓸 때는 카트라는 쿠키가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카트라는 네임으로 데이터를 집어넣는데 이 안에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분리시킬 것인가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패턴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여기 앞에 있는 게 상품번호, 뒤에 있는 게 수량입니다. 이꼴로 이용해서 여러 개 붙일 때는 엔드로 붙이든 땡땡으로 붙이셔도 돼요. 땡땡.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정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콤마를 이용하셔도 돼요. 심지어는 콤마. 그러면 어차피 콤마로 잘라내셔야 돼요. 요거를 잘라내서 폼을 돌려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쓰셔가지고 사용하셔야 되고요. 카트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써가지고 쓸수 있도록 만들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그 상품 코드에 대한 것을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수량에 대한 것을 여기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바구니 담기 버튼을 여기다 씁니다. 요 폼택으로 만드시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폼택으로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폼택으로 되셨나요? 장바구니 담기를 이렇게 하시면 장바구니 담기셔야 돼요. 그러면 장바구니 담긴 내용을 여기다가 이렇게 폼을 돌려서 하겠습니다. 카트라는 쿠키를 찾아가지고 와서요. 카트에 데이터가 이렇게 여러 개 들어 있으면 여기 한 줄, 그두줄 이렇게 이제 데이터 담긴 것만큼 여기다 출력하는 리스트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여기다 보이게 만드시면 되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쿠키를 굽는 장바구니를 클릭했을 때 쿠키를 굽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여주는 전체적인 거를 이제 cart.jsp로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그 위에서는 폼 태그 만들어서 이제 그 쿠키를 넘기면 쿠키가 이제 출력 그 이렇게 처리가 되고, 거기를 다 처리가 되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온 거죠. 카트.jsp를 sendRelate, response.sendRelate를 이용해서 다시 돌아와서 처리하는 걸 만드실 거예요. 그 처리니까 카트 프로 이렇게 카트 프로 프로세서 프로.jsp 이렇게 jsp로 만들어서, 여기 이제 처리하는 거는 이쪽에 넘기면 이쪽으로 갑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 카트 프로죠. 카트 프로로 넘겨서 사용하시기로 만들어서 쓰도록 하자. 되셨나요? 그러면은 jsp 두 개를 만듭니다. 두 개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여기 카트 폴더로 만들게 만들어 드릴게요. new 하시고요. 여기 카트 폴더 만드시고요. 카트입니다. 카트. 원래 장바구니는 사실은 이제 상품 관리에서만 좀 쓰거나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그 카트로 만드는 순간 이제 위치 정보가 쿠키를 구우면, 여기서 구우면 여기 쪽에 생기게 돼요. 위치 정보랑 같이 저장이 됩니다. 그럼 패스, 셋 패스를 슬래시로 지정하는 게더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현재는 같은 폴더에다가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는 없어요. 자, 이제 보여주는 거. 그 카트를 추가하고 보여주는 카트.jsp. 카트.jsp 한개 만들어 주시고요. 만들었습니다. 여기 맨 위에 바디 안에 폼 태그 한개 만들고, 여기에 리스트로 이제 들어가 있는, 카트에 들어가 있는 물건의 물품의 뭐 상품 번호, 그 다음에 수량이 출력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카트를 내가 추가를 합니다. 추가하면 여기 카트 폴더 안에다가 로저버스 눌러서 얘를 추가된 걸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JSP 파일을 만들고요. 데이터를 받아요. 데이터를 전달 받아가지고 네임은 뭐 프로덕트 아이디, 그 다음에 아이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수량, 카운트, 이렇게 어카운트라고 이제 받으신 다음에 얘를 처리해야 되니까 카트 프로세서 프로 해가지고 하신 다음에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그 얘는 이제 HTML로 보여줄 건 없고 여기다가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처리를 해서 여기 이제 넘겨받은 데이터, 여기 데이터를 넘겨받으시고요. 넘겨받을 때 이제 받는 것은 이 쿠키를 먼저 받으셔야 돼요. 카트 쿠키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카트 쿠키 받아내기 처리를 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이제 카트 쿠키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으면 카트 쿠키가 없으면 이제 만들면 되죠. 새로 만들죠. 새로 만들어서 데이터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이제 그 굽기를 한번 굽는다. 굽기를 하시면 되고,
쿠키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 있으면 데이터를 추가해서 데이터를 추가시켜서 뒤에다가 붙이기를 하는 거죠. 시켜서 만들어요. 만들어서 굽는다. 요게 이제 요게 이렇게 카트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니까 if 문장 쓰셔야 되는 거죠. if 문장 써서 이제 쿠키를 받아냈을 때 걔가 있으면 또는 없으면 되셨나요? 되시겠죠? 그래서 카트 쿠키에 해당되는 것을 선언해서 이제 해놓고 맨 처음에 null 이렇게 집어넣고 이제 있느냐 없느냐 null이냐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비교해서 처리를 해보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요. 쿠키에 모든 쿠키를 이제 출력하자 하니까 모든 쿠키를 뒤져서 카트라는 걸 있는지 없는지 하는 이제 2번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여기 요거 02번에 해당되는 이제 쿠키 확인입니다. 쿠키 02에 하면 쿠키 출력 쿠키 출력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그 소스를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쿠키 출력을 할 때 여기에 이름이 쿠키 네임이 카트 인 쿠키가 있냐 없냐 이런 걸 찾아내서 없으면 이제 새로 데이터를 넣어서 굽는다. 그 다음에 있으면 이제 추가한다. 그 전에 이제 그 데이터를 받아야 되죠. 넘어오는 데이터. 그래서 카트의 담을 데이터 받아내기 필요하고요. 받아내기를 하실 때 뭐 저희가 그 스트링 타입으로 그냥 받으시면 돼요. 스트링 타입으로 네임이 코드 프로덕트 코드 이거는 제품 코드입니다. 그냥 세미콜론 찍을게요. 여기 뒤에다 뭐라고 쓰셔야 돼요. 뭐라고 쓰셔서 그 받는 거니까 리퀘스트에서 받죠. 넘어오는 데이터를 받아야 됩니다. 받는 거를 사용해서 여기는 이제 그 이 상품 코드 받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스트링 타입으로 그 다음에 수량 어카운트 그 어차피 문자열로 붙이면 되기 때문에 수량에 해당 계산하는 게 아니라서 문자열로 그냥 붙여서 스트링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얘는 이제 상품 수량 받기를 해서 그 다음에 쿠키로 받아내니까 쿠키를 한 개 선언하세요. 쿠키가 한 개 선언해서 저희가 이제 카트 또는 카트 쿠키 이렇게 한 개 선언하시고 그걸 이제 전체 쿠키 포네임 돌려서 네임이 카트인 거를 있나 없나 이렇게 이제 찾아서 있으면 이제 집어넣는 거죠. 쿠키에다 집어넣어서 쿠키 밸류로 집어넣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쿠키 출력하는 거 참조해서 이제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상품 코드 받기, 수량 받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JSP에서 데이터 받기 전부 다 수업을 진행했어요. 아시겠죠? 수업을 진행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고요. 요게 if 문장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쿠키가 있다 없다. 이거는 이제 if 문장 만들어서 if 처리를 해서 쿠키가 있냐 없냐, 쿠키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쿠키가 있으면 이렇게 처리하고 쿠키가 없으면 이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다시 쿠키를 굽고 맨 마지막에 쿠키 굽는 거는 하셔야 되니까 쿠키 데이터만 만드는 거를 이제 여기다가 그래서 쿠키를 굽는다는 것은 여기 새로 쿠키를 만들어서 굽는다는 것은 여기 만든다 까지만 하고 굽는다를 그 통합적으로 그냥 만들어 주면 되겠네요. 다 하신 다음에 쿠키 굽기는 이제 자꾸 반복되죠. 굽는다 만든다까지만 하시고 만든다 여기도 만든다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만든다 추가시켜서 데이터를 만든다 얘도 새로 데이터를 만들고 쿠키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쿠키라는 것을 여기다가 쓰는데 쿠키 하기 전에 쿠키 설정 그 유효 시간과 패스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쿠키를 한다. 쿠키를 해서 response 이제 set cookie 해가지고 쿠키를 구워주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네, 요 두 개의 파일을 완성을 한번 해보신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맨 처음에는 그 카트에 저장된 데이터 폼을 저장할 데이터를 그 입력하는 폼을 한 개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쿠키의 카트 내용을 여기다가 출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카트에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데이터 필요한데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 처리를 이제 시작합니다. 여기는 커서피시 퍼센테이지 카트 쿠키의 카트 가족이 여기 자바 부분입니다. 이렇게 쓰시고요. 쿠키가 들어오는데 쿠키의 카트를 가져와요. 카트 가져오기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하려면 폼은 돌려야 된다. 아시겠죠? 쿠키스 써가지고 폼 돌려야 되는데 포 쓰시고요.
그다음에 쿠키를 가져오니까 뭐 쿠키 타입으로 뭐 C 했는데 저희가 그냥 쿠키라고 그냥 쓰는 게 저는 괜찮아 보여요. 그다음에 이제 쿠키스 그 저희가 쿠키를 받아오는 것을 쓰셔야 되는데 리퀘스트에서부터 리퀘스트 get cookies get cookie cookies 여기 있죠 맨 끝에 받아와서 배열로 만든 다음에 폼을 돌리는 거죠. 그 중에 이제 뭘 찾냐면 이 모든 쿠키를 가져왔는데 그 중에 카트인 걸 찾아야 돼요. 그 네임이 카트인 것을 여기다 쓰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카트 쿠키를 가져와야 되니까 위에다가 쿠키를 남겨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쿠키 타입입니다. 쿠키 타입인데 카트 쿠키예요. 카트 또는 카트 쿠키입니다. 이거로 맨 처음에 널 집어넣는 게 좋겠죠? 세팅을 한개 해주시고요. 지금 if 해가지고 이제 get 네임에서 받아오는데 if 문장 쓰세요. 많이 쓰시고 쿠키의 이름이 얘가 쿠키의 이름 점 get 네임 get 네임 이름이 점 equals 문자열이니까 equals로 써야 비교되는 거 아시죠? 네임이 카트입니다. 카트 이면은 이제 그 쿠키를 지금 카트 쿠키에다가 이거로 그 쿠키를 담습니다. 쿠키를 담아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 카트의 이름이 쿠키를 모든 쿠키를 전부 다 검사를 하는데 쿠키의 이름이 카트인 경우를 찾으면 이거 카트 쿠키인 거죠. 카트 쿠키로 전환된다가 쿠키를 담습니다.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한번 찍어보는 거죠. 쿠키가 뭔지. 이렇게 되면 이제 얘를 그 카트 쿠키를 가지고 이제 밸류를 가져오면 걔가 카트들의 데이터입니다. 카트의 상품에 대한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용이 되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그 저희가 이 데이터를 엔드로 묶어놨기 때문에 엔드로 분할하면 여기 그 카트 담긴 데이터가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분할하자 스피릿입니다. 문자열의 분할 스피릿. 그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자바 배울 때 기본적으로 배웠던 내용들인데 그걸 다 기억하고 계셔야 풀수 있는 문제다.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구조상 이게 이렇게 엔드로 여러 개 되어 있는 요 카트 문자를 가져오는데 뭐 키 이꼬르 밸류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엔드로 묶어서 이렇게 저희가 처리한 거기 때문에 여기 엔드로 구분을 해서 배열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스프릿이에요. 스프릿 해가지고 문자의 스프릿을 이용해서 하고 카트로 되어 있는 걸 일단 쿠키로 자발했어요. 거기에 밸류를 쓰시면 이제 카트 밸류가 해당이 되고요. 카트 밸류에 해당되는 것을 꺼내 가지고 이제 엔드로 묶어서 걔를 이제 포문을 돌리는 거죠. 포문 돌려 가지고 사용을 할수 있도록 배열이 나오니까 포문 될수 있도록 사용이 될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 쿠키 내용 출력하는 것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꺽쇠표시 포인트에 쓰시고요. 이제 그 널인 경우에 if 이제 저희가 쿠키 카트가 그 카트 쿠키가 이제 널이냐 아니냐, 널인 경우와 널이 아닌 경우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널인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쿠키의 장바구니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 써주면 되겠죠. 그 널인 경우에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사이에다가 이렇게 어차피 텍스트로 쓸 거라서 이렇게 쓰시고 중괄호 닫고 여기에 if 문제 끝입니다. 여기 end of if 문장의 끝이다. 되었죠? 써주시고 요 사이에다가 이제 만약에 그 널이에요. 그럼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여기다가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바구니 데이터죠? 않습니다. 장바구니 데이터를 꺼냈는데 장바구니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자. 맨 처음에는 이제 장바구니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나와야 되고요. 한번 쿠키를 구우면 그다음부터는 존재합니다가 나와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리스트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경우에 이제 여기는 엔드 if인데 이렇게 쓰시고 else를 쓰면서 이게 엔드가 끝나지 않는 걸로 else.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가 있으니까 ul 태그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출력하는 걸 만들자. 되었죠?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이거 끝나는 것은 중괄호하고 중앙하고 이렇게 써가지고요. 작성을 하시고, 예. 요게 지금 end if, 중괄호 닫고, 여기 밖에 한개더 생겼냐. 예. 쓰시고, 중괄호 닫고가 이렇게 되는 거죠. else, 중괄호 닫고.
여기가 이제 드디어 이제 끝나는 데가 되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이제 데이터가 있는 경우, 요 위에 거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 이건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데이터가 없는 경우, 없는 경우가 되고, S인 경우에는 데이터가 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여기는 데이터가 있는 경우, 데이터가 있는 경우, 처리가 된다. 그 요게 지금 요 위에 게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가져와서 그 중에 뭐만 찾는 거예요? 카트인 것만 찾는 거죠. 카트. 이거 찾는 프로그램이 되십니다. 자, 이제 카트를 찾아낸 거를 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얘가 널이, 요게 널이라는 얘기는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예요. 널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얘기는. 그, 요게 카트라는 게 찾았으면 이제 카트를 쿠키를 여기다가 담아가지고 처리가 되죠.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는 저희가 요 안에서 뭔가를 처리를 하자. 여기 끝내고요. 퍼센테이지, 꺽쇠 표시, 그 다음에 꺽쇠 표시, 퍼센테이지. 요 사이에다가 이제 UL 태그를 만들어서, 이제 아까처럼 UL 태그를 만들어서 써보자. 뭐, H3 만들고 이제. 여기 장바구니, 장바구니에 담긴 리스트입니다. 여기가 이제 장바구니 리스트 써주시고 됐죠? 폼을 돌려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쓰시고 여기 안에다가 UL 태그를 만들어서 UL 태그 한 개 만드시고요. 자, UL 태그 한 개 만들었어요. 거기다 이제 LI 태그를 폼을 돌려 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꺽쇠 표시 퍼센테이지 쓰시고 폼을 돌려야 된대요. 폼을 돌려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가로열과 갖고 사이에다가 저희가 쿠키 가져오고 있는 밸류를 가지고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키앤밸류에 대한 데이터는 지금 데이터라고 써져 있는 거는 데이터 땡땡 쓰시고요. 데이터라고 써져 있는 거는 타입이 이제 스트링 타입에 해당이 됩니다. 예, 스트링 타입에 해당돼서 스트링 데이터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받아내는 것은 쿠키 저희가 여기 쿠키 밸류 만들어놨죠. 쿠키에 써져 있는 여기 쿠키를 왔는데 카트 쿠키에서 밸류를 가져와요. 카트 쿠키에서 점 get value 쿠키에서 값을 꺼내는 걸 쓰시고요. 그럼 이제 그 꺼내서 쓰는 게 여기에 돼 있는 게 문자열입니다. 문자열 배열은 아니고 그 폼은 돌릴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점 쓰시고요. split 쓰시고요. split 이렇게 쓰시고 그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end로 데이터 여러 개니까 end로 구분할 거예요. 그럼 얘가 배열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얘는 배열이 아닌데 split 하는 순간 얘가 배열이 됩니다. split 얘로 잘라 그 구분해서 잘라내기를 하자. 아시겠죠? 되었나요? 그래서 폼을 돌려서 한 개 한 개씩 꺼내는 거예요. 이 데이터는 어떻게 돼 있어요? key equal value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폼은 한 개 돌렸는데요. 이렇게 폼을 돌렸을 때 저희가 데이터라고 쓴 여기 데이터라고 쓴 거는 데이터는 이제 구조가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키 이꼬르 그 이게 상품 코드 이꼬르 밸류 이렇게 밸류로 돼 있습니다. 키 이꼬르 밸류 and 키 이꼬르 밸류 뭐 이렇게 저희가 집어넣을 거다 이거죠. 키가 상품 코드고요. 밸류가 수량입니다. 수량 되셨나요? 그러니까 뭘로 구분해서 잘라내시면 돼요? AND로 구분해서 잘라내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AND로 잘라내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되셨죠? 이해되시죠? 그럼 데이터 구조는 이렇게 된 거예요. 키 이꼬르 밸류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 구조는 저희가 이제 쿠키의 밸류는 이거고요. 여기 데이터 구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이제 돼 있으시고 저희가 AND로 붙인 거는 이제 쿠키의 get 밸류가 이렇게 이렇게 밸류를 쓰시면 이렇게 쓰시면 요 구조는 키꼬르 밸류 이렇게 써가지고 n 이렇게 되는 거죠. n 키꼬르 밸류 점점점 키꼬르 밸류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들어가 있다. n 이렇게 붙어서 데이터가 여러 개 이렇게 들어가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스피릿으로 엔드를 잘라내면 얘가 그 배열이 되고요. 배열에서 한 개씩 꺼내가지고 처리를 하자. 그래서 데이터라는 걸 꺼내는데 데이터 구조는 키 이꼬르 밸류 형식이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형식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키 이꼬르 밸류니까 이거를 이제 다시 이꼴로 잘라내는 거예요. 이꼴 데이터를 이꼴로 잘라내시면 0번째가 키, 그 다음에 키가 이제 상품 코드죠. 상품 코드.